아, 이제 어깨줄도 좀안 좋은데요. 이 줄도 안 좋은 게 이렇게 날카로워 예, 가지고 날카로워서 손 다칠 뻔했어요. 예, 손 맞아요. 다치죠. 예, 다칠 뻔했어요. 예,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. 이게 찢어지거든요, 이렇게 손이 잘못하면. 예. 그러니까 이게 얇으면 탄력은 좀, 이게 교감하기는 좋은데요. 이렇게 예, 교감하기는 잘 맞아요, 손으로. 맞아요. 왜냐하면 지금 예. 이게 이렇게 하면 잘 계속 돼요. 풀어주시지 않고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긴장도가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이 자체가 찢어져요, 손이. 예, 그래서 이게 더 맞아요. 소프트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걸로 해야 되거든요. 제가 다칠 뻔했어요. 예, 그러니까요. 예, 근데 그래서 이걸로 쓰는 게 제일 안 좋고요, 사실은. 조심하고 있어요. 예, 손으로 쓰는 게더 좋아요, 요거보다는. 예, 그 금방처럼. 가방 넣고 그냥 예, 이런 이렇게. 식으로. 맞아, 맞아. 그게 좋긴 한데, 이제 가고 이렇게 강용욱 보면 이렇게 쳐주고 다니잖아요. 걔가 발이나 귀에 막 닿이잖아요, 이렇게. 그건 안 좋고, 걸리지. 걸리니까 이렇게 지금 다니시는 되게 좋은데, 단지 끈 재질이 이게 안 맞아요. 예, 맞아요. 예.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쓰면 잘 그렇죠. 아시는. 예. 몸 조금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, 왼쪽, 벌레한테 왼쪽, 물리고, 이쪽에. 아, 밀려서. 요거 한번 땅을 기다려, 땅 잡아보세요. 기다려. 그건 요건 한번 잡아보세요. 아, 안 아프죠, 손이? 예. 전혀 안 아프죠? 예. 그거하고 완전 그거는 다르죠? 제가, 예, 이래요. 제가 그건 조심하고, 날카롭죠? 이래 조심하고 있어요. 예, 근데 요걸로 하면 전혀 안 이렇게. 아, 아파요. 이렇게, 이런 거 있구나. 그리고 힘을 줄 수가 있어요. 이거는 힘을 못 주잖아요. 제 땡기면 손이 찢어지니까. 요거를 힘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적당히 부드러워요. 요거는 미끄럽고 날카롭고, 요거는 적당히 손대요. 부드러우면서 훨씬 편해요, 요걸로 따지면. 한번 잡아보세요, 이걸로. 예, 땡겨볼게요. 훨씬 편하죠? 예. 저희 곧 판매도 할 거예요, 이거를. 예. 알겠습니다. 예, 멍멍이 삼촌 가입하시면 네,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예. 안녕. 예. 고맙습니다.